자, 지덕씨 먼저 23번. 지덕씨 보면요. 자, 외웁니다. 지덕씨의 6억 이하는 85제곱미터, 전용이에요, 전용. 전용 85 면적 이하는 1.1%. 85 초과 되면은 1.3%. 자, 됐죠? 이거는 여기 간단하죠? 자, 6억 초과 되는 거는 놔두고요. 그 다음에, 2주택, 조정대상 지역 2주택, 3주택 되면은 시끄럽다. 지덕세가 8.4, 12.4 시끄럽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 성산구의 조정대상 지역이 되고 난 뒤에 아파트가 잘안 팔리는 경우가 취득세가 벌써 두 주택 되면 8.4% 대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안 팔리고. 그 다음에, 법인은 취득세가 전부가 12.6인데, 자, 동그라미 칩니다. 밑에 줄 칩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를 법인 취득할래 취득세는 11%. 자, 옆에 써놓으세요. 양도세는 몇 프로죠, 양도세? 33%. 양도세 33% 하나 써놓으세요. 참고로. 자, 그래서, 1억 미만짜리 전국의 법인 명의로 막 엄청 그냥 전화해가지고 있다 크면은 막 많이 사갔습니다. 법인들이. 지득세가 1.1%, 양도세 33% 깨네. 개인은 몇 프로, 개인은? 77%. 여기서 개인 양도세 몇 프로입니까? 1년 미만. 77% 말이죠. 또 1년 지나면 66%. 그죠? 2년 지나면, 누진세, 뭐, 이런, 누진세 플러스, 추가가 되는 건, 이제 이건 없어졌죠. 요번에 윤정부 들어서가지고. 자, 누진세, 이렇게 됩니다. 법인 양도세. 법인 양도세는 33%. 그죠? 개인은 1년 미만 77%. 1년 이상 되면 66%. 2년 지나면은 누진세. 2년 이상은 누진세. 그죠?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상가 토지는 취득세가 4.6%. 상가 토지는, 자, 농지, 신규로 몇 프로라고요? 아이, 3.4%. 농지 전부 있으면 1.6% 취득세. 자, 됐죠? 넘어갑니다. 24번. 자, 양도소득세. 자, 1년 미만. 자, 줄칩니다. 1년 미만에 주택 외다. 그런 것은요. 상가 토지, 이거는 상가고 토지입니다. 상가 토지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50%.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되면 누진세. 자, 됐죠? 그런데 주택이 뭐냐, 주택. 1년 미만 주택 몇 프로요? 오른쪽에 빨간 거. 70%. 그 주민세도 하면 몇 프로요? 그 70%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미만이면 60% 플러스 6% 깨네. 66%. 아이고, 비싸다. 세계에서 최고 많이 받구나, 대한민국이. 자, 2년 이상 지나면은, 누진세율 플러스 추가가세가 있었는데, 추가가세가 요번에, 없어졌죠? 1년 동안, 내년, 2023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한시도 봐주겠다, 계약 없어졌어요. 다주택자들도 봐주겠다, 캔 겁니다. 자, 뒤에 표가 있네. 자, 요 표를, 누진세 그런 거 요겁니다. 1200만 원 이하는 6%다. 비사업용 토지는 16%다. 막,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억 남았다. 그러면 1억이면 여기입니다. 요다죠, 1억. 1억 곱하기 35분은 3천, 자, 2년 넘었을 때. 이게 누진세는 이제 보유기한이 2년 넘었을 때거든요. 1억이다. 그러면 1억 곱하기 35%, 곱하기 35%, 그럼 3,500. 빼기 얼마입니까? 누진가세. 1490만 원, 이 말이죠. 누진가세, 누진공제 1490만 원. 그러면 1억이면은 한 2200. 자, 외웁니다. 주택을 아파트 사갖고 3억짜리 2억 사갖고 1억 나갔어요. 개인 명의 샀어요. 1억 나갔어요. 1년 미만 7700, 1년 지나면 6600, 2년 지나면 2200. 됐죠? 그럼 몇년 뒤에 팔아야 됩니다. 2년 뒤에. 자, 고정 나으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25번. 자, 법인세 어디냐? 상가 토지는 대강 감을 잡았는데, 누진세 간다 그러면 빼앗는데, 그거 잘렸죠? 상가는 55, 44, 토지도 마찬가지. 주택은 77에 66, 그 다음에 누진세로 가는데, 토지는 추가가세가 11%가 붙고, 그죠?
주택은 추가가세 20%. 자, 여기에 지금 1년간 유예입니다. 1년간 유예. 여기에 1년간 맞죠? 자, 법인부입니다. 법인. 법인은 역이야. 여러분 거의 95% 역이야입니다. 돈 버리는 게 순이익. 역이하면은 법인세 11%, 토지는 11% 플러스 주택은 22% 해서 결국은 법인은 뭐 1년, 2년이나 2년, 3년 똑같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네.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를 법인 취득할 때 취득세가 1.1%, 양도시 33% 깨네. 전부 다 서울 애들이 법인 만들어가지고 창원에 아파트를 그냥 1억 미만짜리만 싹 쓸어가지고 토울서운 아파트가 1억 4천 하던 것이 2억 4천 되세요. 또 리모델 한다, 그냥 사고 난 뒤에 본 게는 리모델 한다고 또 떠들어가지고 토울서원에서 뭐 1억 9천 하던 것이 막 2억 4천까지 또 올라가 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6번 대항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 주민등록된 걸 보는데, 전입일자가 오늘 24시고 은행은 09시를 보면은 은행이 빠르다. 같은 날이면. 자, 창원의 어창과 봅시다. 13의 2906. 자, 이거 잘 보세요. 두 번째 기가 뭐고? 물건으로 몇 번이죠? 3번. 그죠? 903호네. 903호. 자, 봅니다. 자, 화면 보세요. 이제 창구의 오피스텔입니다. 더 시티 세븐 오피스텔인데 전용 14평인데요. 낙찰이 1억 3,700에 65% 됩니다. 되는데, 요거 뭐, 전입일자하고 똑같아요. 그럼 누가 빠릅니까? 그럼 이 사람은 완전 낙동강 오래합니다. 그죠? 은행은, 근저당은 09시. 09시. 전입자는 24시. 그럼 결국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은행보다 지는 겁니다. 은행이 다 받아가고, 혹시 잔체가 남으면은 조금 가져가. 이런 겁니다. 참 더럽다, 그죠? 그래서 보증금을 줄 때는 저녁 7시에 6시, 오후 6시까지 등기소에 등기된 거다 마감을 보고, 등기도 띄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또 보면 아침 10시 주거든. 10시 주고, 10시에 등기부 띄보면 깨끗해요. 그래요. 근데 법무사는 오후 5시 가거든. 5시 가도 이는 공화없이 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10시에 준 사람은 8천만 주고도 막 뛰는 겁니다. 그냥 집주인을 잘 만나야 돼. 집주인을. 오후 5시 하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나오지. 등기부에 뭐, 크게, 뭐, 등기가 되고 오신다. 경고 문구 나오거든요. 나는 10시, 아침 10시에 주는데. 그때 안 나오죠? 5시 주도, 그거는 09시 본 거고. 나는 아침에 10시 주도, 밤 24시를 보니까. 전입자가. 군부에 넣. 그래서 이제 다 받아가야 된다. 참, 더럽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갖고 얼굴만 있는 게 병구 만들어가지고 병구 그러다가 전입 확정 10시에 전세 돈 8천만 줘서 딱 해놓으면은 은행이 또 늦죠. 오후 다 하셨습니다. 저를 빨리 법무부 장관으로 추대 좀 해주십시오. 나 법을 만들어놨어. 악법도 법이야.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도 된다. 이해가시죠? 아까 그런 게 많았죠?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전셋돈 대주고, 그죠? 대주고 전입하는 거는 막 상관없다. 임대인의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오든지, 중소기업이 오든지, 상관없다. 예로, 차용단지의 중소기업자가 이제 법인이 임대인 돼도 치주겠다는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이 되더라고, 전세계약,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에 임차인의 보통 세입자가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 들어가고 세입자가 그냥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가 임차인이 법인이 돼도 임차인이 돼도 그 종업원이 전입을 하면은 그거는 봐준다. 종업원이 전입한 거로 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임차인이 돼도 세입자가 전입한 거로 본다. 이 양입니다. 막 어려움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